안녕하십니까? 쉽게 읽는 왕들의 이야기 강의를 맡은 송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어떤 책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열왕기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전부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령 정순헌철 고순종 이 노래 많이 불러보셨을까요? 저는 되게 많이 불러보고 제가 역사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를 처음 읽을 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솔로몬, 뭐 다윗, 사울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많이 들어서 쉽게 이해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남유다 왕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교차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의 큰 줄기와 얼개를 잡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많은 내용과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 시간은 짧게 그리고 내용은 큰 줄기를 잡아가면서 혹시나 후에 기회가 된다면 작은 중요한 디테일들은 다음에 잡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열왕기서는 어떤 책인가? 열왕기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왕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왕들을 열거해서 기록한 책이다 해서 열왕기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왕일까요? 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을 포함해서 총 41명의 왕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두 권으로 나눠진 그 전통을 따라서 여전히 열왕기 상과 하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자는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미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왕 통치 말년, 주전 10세기 초에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560년인 6세기 중반까지 약 4세기에 걸친 방대한 역사의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의 구조를 한번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었던 통일왕국.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열왕국.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죠. 그것이 바로 왕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열왕국은요, 또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분열된 부분,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와 오므리를 숙청한 부분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만 남은 열왕기 하 18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책을 읽든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배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을 알면요, 그 책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썼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보시면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쓰여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장면은 서술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 시기에 쓰였다라는 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로 시기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고 있었던 아니면 그들의 실존 자체가 붕괴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지금까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신앙인데 그들이 지금의 실존은 포로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엄청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던진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 첫 번째,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건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고대 근동에서요, 전쟁에서 이겼다 졌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나라가 이겼다 어떤 나라가 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고 있었던 신이 이겼다, 그 나라가 믿고 있었던 신이
졌다라고 해석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있다라는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주의 창조자로 알고 있었던 야훼 하나님이 졌구나. 그렇다면 결국 뭐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신인가? 실제로 바벨론에 갔더니 신전도 거대하고 도시도 거대한 거죠.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솔로몬 성전이 초라해 보일 만큼 바벨론의 신전과 도시들이 거대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바벨론한테 진 거죠. 아,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한 신이었던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와 본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셨던 그 언약은 깨진 건가? 다윗 왕조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던 그 약속은 없어진 건가? 이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되어 있고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보면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 없으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어떤 미상의 이름 없는 저자는 열왕기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패배의식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질문들에 내버려진 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기 시작한 것, 그리고 그 열왕기의 내용은 결국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열왕기는 그 세 가지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 너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실했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것의 결과일 뿐이다. 심판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연약한 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화를 향해서 다시금 열왕기의 저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거대한 도시의 신들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우주적인 하나님이야 라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전쟁에 지면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 신이 졌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실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엄청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뭐였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깨진 것입니까? 그 질문에 열왕기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의 중요한 메시지,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실패와 무기력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의 마지막 열왕기 하의 25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여호야긴이 뜻하지 않게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결국 희망적인 이야기, 정말로 그 마지막 이새 줄기에서 나는 싹, 그루터기에서 나는 싹과 같은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고 열왕기서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쉽게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볼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메시지를 같이 갖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계 패배감과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쓰신 그 열왕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약속은 유효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 그럼 어떤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아?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왕들에게 나는 똑같이 기회를 주었고 그런데 그 기회에 너희의 왕들은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에 적합한 왕은 어떤 왕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왕들에게 내가 어떤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에 좋은 왕들, 내가 선한 왕이라고 판단하는 왕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고 내가 악한 왕이라고 판단한 왕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니? 그 질문을 우리는 똑같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그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으로 열왕기 첫 번째 개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